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이야, 참, 너울 단열 캐고, 그래, 요, 누가, 막 뒤지고, 이래가지고 뚝 이러는데, 요, 한번 보십시오. 이야, 짠. 아이고, 기분 좋아라. 짠. 요, 와, 이. 황복륜이 뻑 있습니다. 야, 참 복륜도 참 귀한데. 와, 아, 오늘 기분 좋습니다. 복륜 무늬 보죠. 야, 극황 복륜입니다. 옆도 좀 바당바당한 것 같은데. 야, 어째 이런 걸 놔두고 갔을까? 참, 아이고, 여기는 난초들이 여기가. 요 화염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뭐요, 토끼 뜯어먹은 데서. 꽃이 있는데, 와, 이 화양 한번 보십시오. 변이 뭐. 화양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야. 이쁩니다, 이쁨. 근데 왜 한쪽만 띠 올랐는지. 아니, 감상 한번 해보십시오. 산에서 이런 만나기가 참 귀합니다. 이 색깔 한번 너무 좋아요. 극황입니다, 극황. 야, 극황 복륜 진짜 갖고 싶었는데. 아, 이쁩니다. 옆도 좀 바닥바닥한 게, 종자가 좀, 아, 기분 좋습니다. 일단 한번 캐보겠습니다. 이 생강이네, 생강이. 아이가, 이거 조금 난리가 있네. 진짜 너무 좋긴 한게 난리가 있는데. 아유. 그래도 요 무도 나왔습니다. 쫓겨내도 또 지자리니까 잘 크겠지. 예쁩니다. 이야, 이게 뒤지고 왔는데 어째 이걸 또 배터리 나왔을까? 그래서 참 난초는 다 인연이 있다 안 합니까? 또 내가 이것도 팔아먹으면 또 내하고 인연은 떨어지는데. 아.
참 복륜이 진짜 기안 돼. 자, 일단은 여기서 영상을 또 하나 꺼내야 되겠습니다. 끊고 또 계속해서 또 편의점 나오면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산 사람입니다.